성모도 겨울 여행을 제대로 마감할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서해만의 매력. 오늘 집에 어디 가세요? 좋은 공기 마시러요. 아 저기 너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오고 집에 가는 거야 지금. 대기 시간? 네. 뭔 대기 시간? 사람이 하도 많아서. 지금 120번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순번이 160번이야. 노천탕 저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에? 네. 여기 앞쪽으로, 저 건물 앞쪽으로 전부 다 돼 있어요. 바닷가를 바라보며 추위를 싹 녹여줄 성모도의 노천 온천. 차가운 바닷바람에 꽁꽁 온몸을 녹이며 성모도 여행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인기랍니다. 네, 먼저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 내일 오려고요. 아, 왜? 이거 사람 많아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네,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일부러 내일 오려고.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아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다는 이곳. 소문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지금 오래 기다려야 돼요? 지금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로 된 미리 예약 같은 건 안 돼요? 예약도 없다. 마냥 기다려야 하지만 그 인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긴긴 기다림 끝에 만나니 더욱 설레 보이는데요. 15개의 노천탕이 있는 성모도의 미네랄 온천. 천연 해수를 사용해 미네랄이 풍부해서 추위를 날리는 건 물론 피부 건강에도 그만이라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뜨끈한 온천탕. 물 뜨거워요?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뜨끈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니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요.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여유롭고 편안하게 따뜻한 시간을 즐기면 그뿐. 그렇게 고개만 내밀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그게 설명할 것 같은 내가 찍고 있지 지금 뭐 하는 아주 좋아요. 얼굴은 시원하고 몸은 따끈따끈하고 부자도 안 부러워. 이럴 땐 내가 제일 행복해. 행복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성모도 온천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석양 질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아 진짜 여기 석양이 괜찮대요? 네, 이거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되는데 너무 예쁘대요. 따뜻한 겨울 여행의 백미. 아름다운 석양이 바다에 내려앉는 멋진 풍경과 뜨끈한 온천의 콜라보. 오직 겨울 성모도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데요. 하늘을 따뜻하게 물들인 석양과 겨울의 찬바람 그리고 따뜻한 온천욕이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따뜻하고 지금 계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계절, 지금 시간.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잠깐이지만 일상을 좀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가까운 찾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겨울의 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성모도.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하니 뜨끈한 김처럼 추억도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냥 좋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괜찮네요. 겨울 되면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피로뿐이 아니라 건강도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 기분이 살 것 같아. 아주 기분 좋아. 네.